네, 이번 주부터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많죠. 우리와 미국에서 대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번 주부터 중요한 전략을 세우는 분기점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 특별하게 매주 월요일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을 모시고 주간 증시 전망을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매주 월요일 마련을 했습니다. 자,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10년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를 또 이렇게 모시게 네.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10년 전에 같이 방송을 이데일리에서 이렇게 하고 네. 다시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같이 하니 너무 관계가 무량하고 아주 기쁩니다. 네. 네. 아, 그 사이에 한 투자 전략 팀을 꾸리는 팀장님이 되셔서요. 네. 더 이제 움직이기 무거우셨을 텐데 특별히 굿모닝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늘 저희가 미국 증시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죠. 최근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차트를 보니까 아주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한국과 미국이. 네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를 보면 이번 주 시작을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주말 미증시 동향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미증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 조정의 이유였죠. 자본 이득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이제 재밌는 거는 상승을 주도한 업종이 금융주, 소재, 기술주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왜 재밌냐면 가치주, 성장주가 같이 올랐다는 네. 얘기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완전히 호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또 네.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네. 코로나가 재확산될 때 가치주, 기술주가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경제 지표가 좋고 재확산 우려도 완화된다고 하지만 지난주 조정이 과도했다. 그런 되돌림이라는 의미가 가장 좀 클 것 같고요.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가면서 그런 경제 지표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백신 접종이 다시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증세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 그렇죠. 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자본 소득세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면서 이제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각 나라가 제조업은 워낙 좋아지는데 이제 서비스업 부분이 네네. 달라서 그 나라마다 명암이 좀 엇갈렸었는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지표도 개선이 되는 게 나타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기에서 서비스업 영향이 유럽이 더 크다 보니까 유럽 쪽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50대로 낮지만은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유럽 쪽의 백신 접종 현황 뭐 문제는 많지만 어찌됐든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모멘텀 자체는 서비스업에 따른 모멘텀은 유럽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외국에 있는 제 친구들과 제 가족들도 다 맞았어요, 백신을. 아, 네. 하루빨리 아닙니다. 우리도 백신을 네.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게 정말 네. 네, 바라고 이번 있습니다. 주 주요 일정과 증시 전망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 우려가 과도했다. 너무 많이 빠진 것이다. 우리 시장도 그런 만큼 너무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 네네, 주 좀 맞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뭐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주 주요 테크 기업들 뭐 한국이나 미국 모두 다 발표하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네.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1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 지표를 보든지 최근 컨센서스 동향을 보더라도 뭐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는 계속 높여가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어닝이라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주식시장을 끌고 갈 변수로 보고 있고요. 중간에 있을 이벤트는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4월 FOMC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우려가 우리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에 보면 캐나다가 국채 매입을 좀 축소했다. 그러니까 예. 테퍼링 이슈가 있었는데. 테퍼링이 된다. 네, 예. 테퍼링을 이제 캐나다가 좀 시작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다 보니까 연준 내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뭐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런 우려들은 없을 거다. 그래서 뭐 안도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이고 FMC 영향은 중립적일 거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을 계속 네네. 높여 잡고 있어서 목표가도 같이 올리고 있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반응이 더딘 건지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특히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요. 실적이 중소형, 이렇게 좋다는데. 네, 중소형주가 좀 네. 그동안은 좀 좋았고요. 네. 이제 1분기 이제 그 금리에 따른 우려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고 이제 올해 자체가 이제 작년이 워낙 핫한 시장이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 장세로 올라가면서 그거보다는 좀 체감이 덜한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뭐 많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한 32개 기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양대 시장을 해보면 네. 둘 다 이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초반부터 나오고 있고 뭐 네. 저희가 들리는 뭐 소식들이 뭐 보면 전자,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뭐 지난주에 금융주들 나왔는데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들 이렇게 들리고 그러면서 금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시총 대형주들의 어닝 모멘텀이 증시를 이제는 좀 중소형주가 갔지만 이제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대형주가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체감하는 게 아, 이제 좀 시장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하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제발 네. 그렇게 지나고 보면 기대해 보셔도 네.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딴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어찌됐든 실적 시즌을 예. 통과하고 봤을 때 네네. 분명히 아, 대형주가 움직였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핵심 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주들이 좀 쥐고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말씀대로라면 실적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의 체감대로라면 주가 수준은 3200선을 훌쩍 뛰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그 코로나가 좀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가 1.7까지 오르면서 이것이 경기 회복을 반영한 것이다 아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작을 뭐 이제 발목을 잡는다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가 또 다시 잠잠해졌는데 맞습니다. 다시 또 이 금리 이슈가 시장의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시장의 조정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또 이런 금리 이슈를 주목해봐야 될지 어떤 네. 면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코로나 재확산 우려였다라는 거고 뭐 차트에도 나오지만 일본 뭐 올해 올림픽 해야 되는데 저렇게 확진자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겁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간 확진자가 뭐 30만 명을 넘었다. 심각하더라고요. 네, 끔찍한 소리가 들리고 우리도 그래도 좀 봄이 되면은 확진자가 줄을 거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이 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충격을 줬지만 실제로 지난주 시장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 확진자 문제 때는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냥 핑계였던 거고요. 결국은 지난주에 보면 S&P나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당일날 몰랐습니다. 1월달이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조용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사상 최고치였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냥 네네. 그냥 그러니까 조용히 사상 최고치를 우리나라 시장이 지냈는데 네. 그게 원인이지 이제 백신 접종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고 뭐 뒤에 차트도 나오겠지만 네. 미국의 백신 접종이 영국보다도 더 빨라지고 있는 이 뭐 미국이 좀 늦게 맞았는데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로 빠진다. 네. 이런 주식 사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팀장님, 뭐 이런 우려들을 할 겁니다. 뭐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도 많고 이거 백신 제대로 작동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접종 비율 나오지만 말씀드린 대로 네. 사실은 이제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1차 접종 같은 경우에 영국이 빨러 있지만 중요한 건 2차 접종이 미국이 영국보다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할 때 이렇게 미국의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변이 바이러스 얘기 많이 나오고 뭐 부스터샷 해야 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뭐 11월에 만약에 이제 접종률이 70% 넘는다고 할 때 집단 면역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네. 것들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을 봤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이제 보면은 그쪽도 인구는 많지 않은데 수천 명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만여 명씩 나오다가 저희는 이제 저희를 앞서고 있죠. 이제 100명대까지로 네.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거기서 아하, 확실히 백신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은 아닌데 제약바이오 애널한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백신을 따로 개발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제약사, 바이오 업체들이 그 백신을 개발할 때 그 1~2년 안에 나오는 그 변이는 소변이라고 부릅니다. 소변이.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대변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대변이가 있는데 백신이나 이제 그 제조회사들이 소변이를 대상으로 따로 백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효과의 차이가 다소 있더라도 그렇게 백신을 개발할 만큼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백신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백신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건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제 대변이 정도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변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임상을 한 어떤 이제 백신을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걸 보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뭐 그쪽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들이 많지만 집단 면역 효과가 뚜렷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뭐 그런 이제 변이 때문에 이제 집단 면역이 되지 않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코로나가 계속 가다 보니까 주식시장 조정받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뭐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로 그쵸. 그렇게 우리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네,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이제 1분기 지나고 내려갈 때가 됐는데 네. 이제 핑계가 나왔죠.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이유로 네. 이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반등을 할 요인을 이제 만들어 주고 있다. 시장 재료들이 이제 시장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만큼 경기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네네. 해석할 수도 있고 금리가 네네. 내려가면 시장의 부담은 덜하지만 그만큼 경기 회복이 더 더디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근데 팀장님께서는 연말까지 골드락스 네네. 전망한다. 엄청난 또 강세장 아닙니까? 아니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골드락스라는 것은 이렇게, 네, 이제 강세론을 계속 핀 적은 없었고요. 이제 네. 지금은 굉장히 강세론을 좀 펴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앞서서 얘기한 게 이어져 나옵니다. 이제 금리라는 게 이제 박사장 앵커님이 얘기해 주시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 그 속도가 1분기 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에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1%가 안 됐는데 우리가 3월 말 뭐 이때쯤 보면은 1.7, 그러니까 이 표금리 차이로 보면 금리가 단순하게 70%가 오른 겁니다. 네. 굉장히 무섭게 오른 수준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가고 있었던 게 시장이 그만큼 셌는데 지금 말씀드린 듯이 이 금리 상승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속도가 가했기 때문에 일부 되돌림이 나오고 좀 소강 국면이 2분기, 3분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집단 면역에 글로벌적으로 좀 다가오면서 다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가 그리고 기업 실적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고 계속해서 1분기 지나서 2분기, 3분기 나오겠지만 실적은 어찌됐든 집단 면역 등이 되고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이러면서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 구간으로 보면
이제 골드락스라는 게 경기는 회복하는데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 네. 이 부분이 이제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1분기 때는 아쉬웠던 게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왜 더 못 오르냐라고 하면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이유들이 소멸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이제 테이블에 나온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 2조 달러 이상을 하겠다라고 4월 9일 날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가 뜻하지 않게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블루웨이브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예상외로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고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공화당 대비 큰 정부, 인프라 투자에 좀 적극적인 정부, 이런 정부를 표방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의회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인프라 투자가 더 확대되면서 채권 발행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사실 올랐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가 법인세 인상 등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자본소득세 인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채권시장에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완화됐고 또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가 뭐 올해 우리나라 겨울도 굉장히 추웠죠. 네. 네. 근데 미국은 더 추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만 가동 중단된 게 아니라 미국의 정유사들의 정제시설까지 정지가 되다 보니까 상품 가격, 국제유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나오는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상품 가격이 급하게 오르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겨울이라는 게 지금 이제 봄이고 이제 낮도 정말 해도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온이 풀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속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가격 등이 이제 빠지고 있으면서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뭐 작년 4월에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사면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4월이었거든요. 딱 이맘때예요. 맞습니다. 네. 그게 기저효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에 높은 기저효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다행히 3월 소비자 물가 미국과 중국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4월에 기저효과로 CPI가 일시적으로 뭐 시장에 충격을 준다고 해도 4월 이후에 우리 기억하겠지만 유가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자극했던 요인들, 기저효과 소멸되고 이제 블루웨이브에 따른 우려들이 증세로 완화되고 또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네. 이제 상품 가격들이 안정을 찾고 있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가 뭐 2, 3분기는 소강 국면에 가고 반면에 뭐 지난주에 이제 IMF에서 경제 성장률 발표했지만 그게 상향 조정했죠. 네. 전 세계 전망치 그게 상향 조정하고 특히 미국의 경제 전망치를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금리 우려는 완화되고 경제 성장은 이어가고 이것이 말고 골드락스고 네. 경제가 골드락스 경제로 간다면 주식시장도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고 실적 개선 흐름에 따라서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그 우상향하는 흐름이 네. 2, 3분기 중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늘 이런 소위 시장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시는 얘기에 어떻게 주목을 해야 하냐면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장 전략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아주 강세로는 펼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장은 아주 강하게 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어떤 논리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FOMC에서 테이퍼링 논란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일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자, 실적 시즌에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한다면 우리 네.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중소형주 관심을 가셨던 분들도 네네. 이제 좀 사이즈를 크게 해서 보셨으면 하는데 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가 좋았는데 올해는 쉽게 얘기해서 실적 장세, 특히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 스타일이 강세를 기록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형 투자를 한다면 코스닥이 아니라 가치주. 가치주라면 뭐냐면 뭐 저축은행, 에너지, 철강 같은 경기 민감 쪽에 중소형주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코스피 중소형주가 나을 수가 있고 대형주 중에서도 이익 모멘텀을 보면 제가 이제 우리 10년 전에 같이 방송할 때는 차종 랠리라는 게 그때 같이 열심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차화전 랠리 시대가 왔다. 그래서 아, 또 차화전. 네. 그때 약간 차가 좀 바뀌긴 했으면 같은 그쵸? 자동차인데 이 전기차로 바뀌었고 같은 화학이었는데 퓨얼캠보다는 2차 전지로 바뀌었고요. 변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는 뭐 네, 말고 이제 전자라고 해서 반도체가 왔다 해서 차정이 아니라 차전이 왔는데 실제로 이게 작년 7월부터 9개월간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랠리들이 올해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코스피 대표주 중에서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코트를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중소형주로 한다면 제약바이오나 이제 IT 기술주들이 많은 코스닥보다는 오히려 경기 관련한 은행, 철강, 뭐 에너지 등이 있는 중소형 코스피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업종들이 지금 나오겠지만 증권, 철강, 에너지 등이 뭐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실적 시즌 이렇게 이익 모멘텀이 올해 높은 업종 중심으로 포트를 짜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음 주 다시 이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실적 시즌 관련 업종에 주목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